안녕하세요. 제 꿈은 소아과 의사입니다. 제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 의사가 되는 것이고, 이번 멘탈 특강에서 좀더 자신감을 얻었고, 이 멘탈 특강을 보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장래희망은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경찰의 직업을 갖는다면 목표는 경찰 중에서 높은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멘탈 코칭 수업을 하면서 멘탈이 더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릴 때제 꿈은 아이돌이었는데 지금 저번에는 미술 선생님한테 지금은 꿈을 뭘로 할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이번 멘탈 수업으로 자신감도 얻고 또 재미있게 멘탈 수업도 하고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결입니다. 제 꿈은 대통령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목표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멘탈 수업을 통해서 자신감과 발표를 더 잘하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린입니다. 제 꿈은 대통령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를 제일 부자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이번 멘탈 특강을 해서 벌레 트라우마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좀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멘탈 특강을 보내주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라. 촬영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하천 옆에 있는 철마 멘탈 케어팜 컨테이너 농막 옥상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어물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자, 눈을 감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아, 물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리는지. 온전히 물소리에만 집중을 해봅니다. 이 물소리를 들으면서 아까 봤던 물을 상상을 해도 됩니다. 물이 어떻게 흘러내리는지, 물의 색깔은 어떻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약간 보슬비가 내리는데 보슬비가 내리는 내 피부에 닿는 감촉도 함께 느껴보세요. 물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차분해지는지를 느껴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와 있을 때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지, 내가 마음을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히고 집중을 할 때, 평소에 보고 들었던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차분해지는 거. 물 소리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 우리 민결이는? 편안해졌고, 우리 재윤이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물소리 들으니까 진짜 신기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된 느낌. 편안해지고 안정된 느낌이다. 기분이 좋았네. 이야, 우리 재윤이는 표현을 아주 여러 가지로 잘했어요. 다음, 태린이. 물소리를 들으니까, 좀 편안해졌어. 편안해졌어. 우리 태린이가 말하는 것도 좀 편안하게 더 잘해지네. 민아. 물소리를 그냥 들었을 땐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까, 차 하고 소리가 되게 부들기도, 약간 이런 느낌을 느꼈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주 잘했어요. 뭔가 자연 속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좀 집중이 되는 것 같다, 그지?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멘탈 특강 순서, 철마 멘탈 케어팜에서의 지금 이 체험이 마음에 듭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치워줄래? 아니, 그거 좀 치워줘. 씨는요? 씨는 상태도 되고 버려도 돼? 정말 달지? 네. 알아서 따먹어. 안녕. 오. 저 포도 먹을 사람? 저요. 저도. 재윤이도. 안녕하세요. 저는 장재윤이. 저는 지금은 철마 하천길을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름 방학 멘탈 특강 마지막 오늘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철마 하천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좋아요. 안 돼. 내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영상이. 안 돼요. 그래, 저 하천을 좀 봐, 하천. 근데 저 흙탕물 이거 마시진 않죠? 아, 이게 비 오고 나면 밭에 흙물이 내려와서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깨끗해져. 개 옆으로 가지 마세요. 개 옆으로 왜 가면 안 되나요? 아, 개 촬영해 달라고? 왈가리. 근데 얘 차가워요? 아니, 먹을 때는 그 개 옆에 가면 안 돼.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맞아요. 왈왈이야. 왈왈이. 왈왈이로 이름 줘줘. 왈왈이. 닭고기랑 벌써 다 먹었어. 그래, 자연의 냄새가 있어. 자연의 냄새가 나지. 이 얼굴 이거 뭔 얼굴이야 자꾸. 아니 우리 좀 찍이다. 그래. 아니 너도 그래. 그랬잖아. 왜 그래? 그래. 나 싸우면 너희들 여기가 무덤이 될 수도 있어. 아, 둘 다 무덤. 여기 우리가 찾던 여러분 방금 들으신 거는 아주 농담입니다. 야재 개그. 가보는 찍히면 안 돼. 가보라고. 와, 여기 물 많다.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 여기 수영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수영이 안 돼. 상수원 보호구 여기라서. 여기 내리막? 이 나무가 고로쇠 나무야 이게. 민결아, 고개 안 돌려도 돼. 네. 트랙터를 안 해, 지민이.
거름 냄새 난다 그지? 옆길 나요. 시골에는 농사지인데 저 거름 냄새가 다 나. 여기 시골 아닌데요? 부산이네요. 부산 중에서 시골이잖아 그래도. 냄새가 구수하다 그지? 청국장 냄새보다 더 심합니다. 이 뭐야? 여기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아, 아이들이 아주 재밌어합니다. 이 길을 한 시간 정도 더 걷고 싶습니까? 아니요. 어이? 가고 싶어요. 민결이는 배가 고프네. 태린이는 저는 배고프지. 다리가 아프고. 배고파요. 그런데요, 진짜 다리가 아팠을 때가요. 다리가 자전거 타고요, 20km 달렸어요. 와, 그렇게 많이 달렸어? 코스가 있거든요. 선생님 너무 배고파요. 밥 먹고 멘테스 타면 안 돼요? 배가 많이 고프네. 네. 배가 고프면 억수로 맛있겠다, 그지? 네. 점심이. 먹고 싶어요. 점심 메뉴가 뭐지? 어디서 잡아왔지? 고깃집에서 고기를 사왔어요. 아, 고기를 사온 거야? 키워서 가온 게 아니고? 네, 키워서 가왔어요. 고기를 사서 온 거예요. 배고파서. 조금만 밥 먹고 하면 더 기운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고. 열심히 할게요. 밥 먹고 하면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진짜요. 배고픔이 이 음식 맛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고프니까 뭘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먹읍시다. 그럼 꼭 먹어도 맛있을까? 아무거나 하나 먹을 것 같은데. 흙을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왜 뭐 먹어도 맛있겠다고. 좀 덥다, 그지? 네. 왜 해는 안 떠? 해는 안 떠서 그 다행히 해까지 떴으면 숨 막혔을 뻔했다. 오늘 너무 습해요. 여러분들 훈련하기 좋아라고 이거 해도 안 뜨고 얼마나 좋아. 너무 좀 습하지? 바람이 지금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러면. 지금? 지금 밤 아니고 낮인데? 아 싫어. 여러분 해줬어요. 땀이 난다 그지? 나야? 애벌레 있지만 지민이 오늘 고추를 하나 땄네. 재윤이도 하나 땄고. 있어요. 어디 있는데? 여기. 맞네, 애벌레 있네. 귀여미. 나중에 매운 고추 먹을 사람 있나? 아니, 저는 이거 따봐, 재밌어. 따요? 요거 따봐, 태린이. 저 딸래요. 저 따고 싶어요, 멀어요. 태린이 하나 땄다. 이렇게 뭔데? 요거 재윤이가 좀 때려, 고추. 네. 이거 많이 땄네. 저 깻잎 따봐한 사람 있나? 근데 저기는 자, 여기 깻잎밭에 와서 깻잎 따볼 사람. 아, 그래, 저는 따요. 한번 따보겠습니다. 요거, 깻잎을 요거, 요렇게. 네, 따볼게요. 응. 잘하네. 어이구, 오늘 지민이는 깻잎 따기 체험을 해본다. 깨끗한 걸로. 한번 따봐, 태린이도. 이거 이렇게 따면 돼. 코치님이 들어주세요. 그냥 따면 뭐? 돼요? 그냥 톡 따면 돼. 이렇게. 톡. 그래서 코치님이 줘요. 자, 이제 그 정도 따고 이제 나갈까? 어디에 먼저 가? 먼저 가. 자, 이제 깻잎 따기 체험 끝입니다. 나갈까요? 나가면서 포도 한 개 먹을 거예요. 지민이 가면 또 포도 맛을 봐야 되네. 포도 너무 맛있지, 그지? 지민아, 나 참외도 하나 먹을래? 안 먹어? 여기 참외 엄청 많은데, 참외를 안 먹는다네, 아이들이. 지민이, 이리 와봐. 먹었어. 이거 더 먹어. 포도가 꿀이네, 꿀. 와, 포도가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걷기와 또 깻잎 고추 따기를 마치고
렌탈 케어팜 농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 진짜 쬐끔한데 그 밥 많이 안 먹어요. 너무 많은데 콩이 너무 많다. 애들 콩만 먹는 사람도 없어. 안 먹어. 참기름 있어요? 그냥 콩을 먼저. 참기름? 선생님 참기름 있습니까? 재윤이가 뭘 안 해? 이게 강경사는 참기름 찍으면 지면이 나지. 맞아요. 이야. 아닌데요. 콩을 먼저 그냥 파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래. 그냥 고기랑 콩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아무 맛도 안 나. 맞아. 아, 고기가 와야 되는데. 그냥 콩이랑 밥이랑 비유를 해. 나도. 야, 물아. 물. 나 불이 됐어, 이제. 물, 물. 야, 이제 한 입, 밥 한 입. 야, 콩을 제일 빨리 먹는 게 나아. 왜냐면 그래야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나도 예전에 콩을 싫어했었는데 콩 한번 먹으니까 맛있더라. 얘들아 그러면 각자 콩 하나씩 먹어. 뭔데? 난 진짜 센데. 난 콩이 세 개밖에 없어서. 나는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다 먹었어. 난 참기름 안 먹어. 어 그럼 이런 거는 난 콩 세 개 다 먹었다. 이렇게 둘이 왜 이렇게 싫어? 내가 왜 우리 같은 거 먹어? 그럼 미나 언니가 콩이 제일 가깝고. 아니 근데 내가 먹으면 나 콩이 안 달해. 자, 일단 그 코치님은 먹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먼저 하나 대시를 하고. 마음에 드세요. 빨리 드세요. 제발요. 먹었다. 아, 그다음 3학년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먹어도 돼. 우와. 얘들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거 요래 김치와 같이 먹어도 맛있어. 김치. 김치 맛있다. 김치가 뭐래? 김치가 멀어요. 김치 맛있네. 민규야, 네가 생각하는 김치가 아니라 먹어봐. 정말 김치 맛있다. 김치하고 뭐 이 맛이 나네. 진짜 먹어. 맛있다. 내가 강력 추천. 맛있다. 매울 것 같으면 밥이랑 많이 먹어. 남장을 먹으라는데. 고기 맛있나? 네. 어휴. 너는 삼겹살을 참기름에 찍어 먹어본 적 없어. 응? 맛있어. 응? 삼겹살 한 장에만 찍어 먹어. 맛있어. 먹어보면 맛있어. 야, 근데 김치가 어떤 거 같아, 내가? 아, 고기랑 한 번에 먹으면 하지 않나? 아니, 삼겹살 좀 먹으면 한 번에. 그렇지. 살빨이야, 냄새도. 그치, 이거 올리면 사람들이, 아, 우리 밥 빼고 먹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초량 한 편을 해보세요. 야, 민결이 얼굴 하나가 미나하고 테리네를 다 가려보네. 응? 아, 밥 더 달라고? 미나 밥 좀 더 주세요. 저도 밥이 덥다. 언니 아파. 민결이도 밥 더 달라는데. 네. 너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민결이? 이야, 지민이 오늘 밥 공급을 또 책임졌네. 내가 최대한 콩 없게 해줄까? 저도? 안 해줘야지. 나도 많이 해. 나한테 많이 해. 엄청 많이 해. 나 아이스크림 파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먹었다. 나도 많이 했다, 이런 거. 그지? 많이? 미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미나 잘 먹어요. 잘했어? 나도 더 먹어야지. 너 오늘 너무 과식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원래 이 정도 먹는 거 원래 이 정도 먹어. 저는 오늘 더 먹는 거 같아. 저는 오늘 살짝 더 먹는 거 같아. 고기가 아니에요. 저는 좀 깨먹는 거 같아.
10배 더 많이 녹는 거예요. 원래는 3배 더 많아요. 이 고기 마저 익을 때까지 저 뒤에 물 흘러내려가는 경치도 한번 보고. 고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고기 소리를 보려면 여기 앉아야지. 젓가락 하잖아. 커튼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 해서 못 먹었어요. 저거 하나 옮겨줘. 오, 안 돼, 내 아까운 고기. 아까운 고기. 아, 이거 진짜. 돼지 한, 고기만 많이 드세요. 돼지 한 마리를 다 먹네. 어, 배, 배, 배. 옷.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따 먹어야겠다. 너는 아쉽다요. 좀 주세요, 실장님. 그래, 저는 땅이 없는 거야. 참기름이 너무 많이 없는 거 같아. 참기름 안 해도 맛있어. 참기름보다 땅이 먹어도 훨씬 맛있거든. 응? 아닌데. 너는 이거 먹어 볼까? 먹어봐. 맛있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난 덜어서 먹고 있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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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치님이랑 아, 그럼 여기만 하면 많이 줘요. 어, 그거 가와, 줘 줄게. 아니, 저쪽에 갈라먹으라는데. 안 돼. 아, 애들 너무 잘 먹네. 아, 내 먹을 거 없는데. 됐어. 많이 먹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가져가고. 어, 드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고. 너무 크다. 설마 얘 이것도 먹어. 와, 너 너무 잘 먹는다. 어때? 돼지고기하고 원한이 있나? 뭐하는니? 아이고, 재훈이는 이제 다 먹구나. 아, 내가 뭘 다 먹을. 저쪽 할게. 그 영상 찍고 있어요? 어. 영상 지금 좀 먹고 있는 모습 잘 찍히고 있어. 맵다. 난 더 이만큼 먹을 수 있는 거야. 와, 민결이 먹을 거 엄청 많네. 네. 아, 와. 가져갈 거야, 이제 혼자 먹는다. 먹고 이제 옮겨가 없으면 민결이 많이 먹으면 배가 볼록하니 왕능 된다, 왕능. 응? 민결아 가져갈게. 민가 나는 나 뭐 한 번 맛있겠다. 아, 진짜. 천천히 먹어. 천천히 고기 많이 있어. 아니, 거의 다 가져가고 있잖아. 있잖아. 아,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래, 너무 많이 가져가. 민결이도 좀 먹자. 나 여기 한 명이 먹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먹는 게 아니라 똑같아 보인다. 나 이거 너무 똑같아 보이지 않아? 우리 다 먹고 있는데. 아, 이거 먹어. 우리가. 민결아. 네? 너 아빠 엄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지? 네. 니 먹는 거 보니까, 어? 돈 작게 벌어가지고 안 되겠다. 어, 잠시 나갔다 와도 돼. 응? 앉았어요. 어, 호랑나비가 앉았네? 이야, 지민이가 포도 따먹는데 호랑나비도 맛을 좀 보려고 하나? 이런 색깔이 이제 약간 까만색이 더 달아. 지민이는 이 포도가 되게 좋은가 봐. 하나 이거 까만 거. 여기는 갈매기 먹어라. 이게 왜 다냐면, 지민아. 그, 보통 과일 가게에서 하는 거는 덜 익었을 때 따거든? 이거는, 요, 나무에서 익었잖아. 달달한 거야. 약을 안 쳐가지고 상품성은 떨어지는데 맛은 엄청 좋아. 어휴, 여기도 호랑나비가 와서 호랑나비도 포도 먹으러 왔네. 뭐가 무서워? 송충이가 그나마 입술
핸드폰 잡긴 했는데요. 왠지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밖에 있을 거예요. 밖에. 포도 정말 맛있지. 포도는 오늘 민이가 제일 많이 먹었어. 여기 거머리 있어요? 저 논에는 있겠지. 그래, 저 거머리 한번 보고 싶어요. 재민이가 나눠준 거야. 여기 버려도 되죠? 그래. 포도 맛있지? 네. 우리 지민이가 오늘 포도 맛을 봐가지고 계속 포도만 먹는다. 둘러봐도 돼요? 그럼 둘러봐도 돼. 그냥 눈 둘러보고 돼. 풀숲에 들어가지 말고. 야, 지금은 밭에서 포도를 아이들이 직접 딴 걸 먹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걸 먹었는데 또 이만큼 따가 먹고 있는데, 그게 지민이라는 이쁜 여학생은 욕심이 과해서 이 포도를 또 집에까지 가져가고 싶답니다. 그만큼 포도가 맛있다 이 말이겠죠? 네. 사이좋게 포도를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씨름 왜 뱉는 거야? 그냥 상추는 뱉어. 상추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이 참외를 깎았는데 참외는 아무도 안 먹고 포도만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참외는 포도보다 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외도 밭에서 직접 키운 건데. 근데 참외는 너무 맛있어요. 참외는 커서 배불러요. 오늘 많아. 전부 다 우리 아이들 포식합니다. 삼겹살에 포도에 배가 감당이 되려나? 감당돼요. 네, 아직 저 원래 이거만 많이 먹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이거 먹어야 돼. 약을 안 쳐서 그런 거야? 깨끗한 거야? 우리 지민이는 처음 지민이 만났을 때는 조금 말도 적고 뭔가 조금 내향적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나서 이렇게 특강 수업하는 과정에서 관찰해 보니까 우리 지민이는 성격도 되게 밝고 또 아주 적극적이야. 그걸 할 때 보면 자기 스스로 뭐 챙기고 옆 사람 것까지도 챙겨주고 리더십도 아주 좋은 것 같고 이번 지민이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볼 때 우리 지민이는 앞으로 아주 큰 그런 리더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칭찬했으면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옆으로 칭찬해줘. 코치님이 어떻게 칭찬하는 걸 봤지? 그런 식으로. 재윤이 오빠는 힘이 세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잘 챙겨주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해. 오. 그리고 미나는 달리기가 빠르고 힘이 세서 체력이 좋아서 힘이 체력이 좋으면 체력이 좋습니다. 고마워하고 그리고 인결이는 잘 먹고 많이 먹어요. 이게 무슨 칭찬이야? 칭찬 봐, 잘 먹는 것도 칭찬이야. 잘 먹고 많이 먹. 그래 칭찬. 미아라 감사합니다. 이 말이지, 이제? 인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은 멘탈을 잘한다. 멘탈이 강하다. 우리 민결이는 일단 성격이 참 좋아. 웬만한 내가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걸어도 잘 받아주고 모난 데가 없이 성격이 아주 좋은 친구고 그리고 아주 마음뿐하고 몸도 아주 건강한 것 같아. 음식 먹을 때 보면 아주 열정적으로 먹거든. 음식을 열정적으로 잘 먹는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고 건강한 사람은 힘도 좋다는 거고 또 그 힘을 약한 사람들이나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 쓸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민결이는 뭔가 좀 듬직해 보이고 앞으로 훌륭한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배려를 많이 하고 착하다. 감사합니다. 이나 언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요. 좀 되게 달라 이 말인데. 지효이는 게임도 잘하고 해골레는 벌레도 그렇게 무서워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잘했어. 태진이는 성격이 좋고 배려를 잘하고 패션을 잘하고. 오, 야, 좋은 칭찬이네. 태진이는 멘탈이 강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 고마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면서 칭찬한 걸 릴레이 칭찬이라 그래. 칭찬 릴레이 아니야? 더 하고 싶어요. 칭찬 릴레이 아니야? 그래, 칭찬이. 안 되는 거래. 하면 안 돼. 자, 이번에는 같은 칭찬인데, 파워 칭찬을 할 거야, 파워. 이거 뭐냐면,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야,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면, 네, 코치님이 제일 먼저 주인공이야. 그러면 돌면서 한 명씩 코치님에 대한 칭찬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까 했던 거 계속 되풀이하지 말고 뭔가를 조금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거야. 자, 먼저 테리리부터 코치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야. 민결이한테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좋아요. 고마워. 코치님은 멘탈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힘이 강합니다. 네, 고마워요. 고기도 잘 굽고 그리고 성춘이도 별로 잘 지키는데 벌레도 안 무서워하고 태린이가 너무 멋있네. 그렇게 하는 거야. 태린이 아주 이제 태린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그게 진정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태린이는 성격이 좋고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서 좋아요. 오, 멋지게. 태린이는 머리가 길어서 예뻐요. 감사합니다. 태린이는 배려심이 강하고 그리고 또 예쁩니다. 코치님답게 우리 태린이는 재은이가 한 말대로 예쁘고 되게 똑똑해. 이야기할 때 보면
정확하게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아주 똑똑해. 그리고 금방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 보니. 처음에는 이거 수업할 때 고맙다는 말도 못 했잖아. 그 못 했다는 거는 내 마음에 걸림돌이 있고. 태린이가 더 멋있네. 그렇게 하는 거야. 태린이 아주 이제 태린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그게 진정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태린이는 성격이 좋고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이어서 좋아해요. 오, 멋지게. 태린이는 머리가 길어서 예뻐요. 감사합니다. 태린이는 배려심이 강하고 그리고 또 예쁘네. 코치님답게 우리 태린이는 재윤이가 한 말대로 예뻐. 예쁘고 되게 똑똑해. 이야기할 때 보면 정확하게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아주 똑똑해. 그리고 금방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 보니 처음에는 이거 수업할 때 고맙다는 말도 못 했잖아. 그 못 했다는 거는 내 마음에 걸림돌이 있고 장애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 스스로 쳐놓은 그 걸림돌을 걷어냈단 말이야. 고맙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네가 금방 부드러워진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태린이를 마음껏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민이가 주인공입니다. 민결이부터 미리 생각 딱 해놓으세요. 지민이는 착하고 배려심이 좋고 저랑 잘 놀아줘요. 미라. 지민이는 키가 커서 부러워. 감사합니다. 지민이는 좋은 말을 쓰고 착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보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민이는 칭찬할 게 코치님이 하면 한 2박 3일 정도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칭찬하는 시간이거든. 자, 지민이는 일단 제일 좋은 게 우리 지민이는 아까도 얘기했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아주 밝게 만들어줘. 그리고 지민이는 마음에 이렇게 꼬인 게 없어. 아주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코치님 보기에 너무 좋아. 너는 지금 수업 중에 이렇게 산만한 행동을 해도 될까? 실장님 체크해 놓으세요. 네. 우리 태린이, 민결이는 지금 마이너스 10점입니다. 마이너스 들어간 사람은 다음 행사 참여 못 합니다. 다음! 우리, 미나 안 했지? 미나가 주인공입니다. 자, 지민이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사, 칭찬하자. 미나 언니는 되게 활발하고 긍정적 말을 사용해요. 칭찬도 참 잘한다. 고맙습니다. 자, 민결이? 저요? 이나누나는 성격이 착하고 안경이 잘 어울리고 배려심이 가득해요. 내가 보기 우리 미나는 집중력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 특히 운동할 때 보면 집중력이 뛰어나고 발차기 할 때 보면 미나 발차기는 거의 예술이야. 발등을 차든 앞차기 가다 보면 발이 뻗어가 끝에까지 힘이 들어갈 때 보니까 그 끝까지 힘을 넣고 자세를 잡으려면 집중력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우리 미나가 그 집중력을 앞으로 공부하는 쪽에도 이제 쓴다면 공부도 아주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더 예쁜 여학생이 될 거야.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재훈이입니다. 미나부터 이렇게 돌아오자. 우리 재훈이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의 글씨 커. 그래서 재훈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재훈이를 다 좋아하고 재훈이를 많이 본받을 것 같아. 실제로 도장에 입회하는 아이들 중에 우리 재훈 때문에 입회하는 아이들이 많거든. 왜냐면 와서 재훈이 여기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재훈이 친구다, 재훈이 이웃이다 하고 재훈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재훈이가 그만큼 모범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배려해 주는 그런 훌륭한 능력, 자질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지? 지금 요번에 특강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재훈이가 성격이 모난 게 없지? 재훈이가 여러분들한테 시비 걸거나 싸운 적 있었나? 없어요.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진 멋진 사람이야. 앞으로 우리 재훈이가 어른이 됐다 생각해봐. 저런 멋진 사람이 어른이 됐을 때 우리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멋진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재훈이에게 말로서 칭찬하는 게 좀 부족할 정도로 재훈이가 너무 훌륭해. 우리 재훈이가 박수 한번 쳐줄까? 칭찬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재훈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엄청 좋지? 네. 자,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의 사람이야. 내가 칭찬 못하는 건 내가 마음이 좁거나 인색한 거야. 우리가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눈앞에 이것만 딱 보지. 그지? 우리가 리더십 있는 사람은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깊이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오늘 이제 우리 여름방학 멘탈 특강 5일차 수업을 이제 마칠 시간이거든.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각자 이번 멘탈 수업을 통해서 이런 느낌이,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게 참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걸 짧게 길게 하지 말고 1분씩만 하도록 하자. 이번 멘탈 특강을 통해서 멘탈이 많이 강해진 것 같고 기억에 남는 거는 화요일에 수영한 건가? 오늘 고기를 구워 먹는 게 기억에 남아요. 멘탈 특강에 보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울지민이. 멘탈 특강에서 자신감도 얻고 벌레는 많이 무서웠는데 벌레도 무서움도 많이 괜찮아졌고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4회차 때 격파하는 거예요.
멘탈특강을 보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자, 우리 미나. 멘탈특강 하면서 그 멘탈 좀 더 강해진 것 같고 자신감이 좀 더 생겼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오늘 고기 구워 먹은 거랑 사회차 때 그 수영장이랑 격파 3회차 때 격파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부모님 멘탈특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잘했습니다. 저는 멘탈특강에서 기억에 남은 건 4회차의 수영과 그리고 오늘 고기를 먹은 것이고 멘탈특강 때문에 벌레를 그나마 극복한 것 같습니다. 멘탈특강 보내주신 분이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번 멘탈특강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4회차 때 물놀이 한 거랑 오늘 고기 구워 먹은 것입니다. 멘탈 특강을 해서 벌레 트라우마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멘탈 특강을 보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쪽으로 세 명 열로 건너와서 열로 다 앉아.